저희는 환경을 통해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석주사진관 제재상해입니다. 석주사진관은 대구에 있는 이제 흑백 필름 사진관입니다. 아날로그로 이제 운영을 하는 사진관이고요. 제재상해는 석주사진관에서 현상이나 인화를 거치고 난 다음 버려지는 소재를 가지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딸들을 키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오염시킨 그 환경에서 이제 딸들이 자라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제 그동안의 내 삶들을 조금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관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소재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다시 쓰고, 이제 오래 쓰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업사이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거품을 사용해서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여러 번 쓰면은 엄마 물고기가 아프지, 물고기가 죽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습관을 물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뿌듯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소재들이 버려지는 걸 알게 돼서 다른 사진관은 다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아니나 다를게 저희가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런 소재들을 전량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리시게 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에게 버려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걸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나지 봉투라는 게 빛이 있는 데서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나지는 이제 빛에 타기 때문에 암실이라는 어두운 공간에 가서 꺼내야 되는데 그 꺼내는 그 행위를 할때 찢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힘들지만 환경을 위해서 깨끗하게 뗀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파손되지 않게 떼내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버린 소재를 제가 가방으로 만들어서 다시. 다시 이 사람이 쓰고 있고, 이제 모든 환경은 다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버렸던 오염물질을 우리가 다시 먹게 되고, 또 입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동안 환경 보호는 일부 환경 운동가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범위 안에서 조금씩 이제 인식을 바꿔 나갈 때 비로소 이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